선물 세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기업 마케팅을 기업 상대를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.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에 나가가지고 그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렵더라고요.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나물을 진단해서 하니까 나물 선물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. 제가 내려간 지 2009년도 2월 26일날 이사는 갔습니다. 이사는 갔습니다. 5월 달에 제가 농가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만들면서 선물 세트를 상품을 다 만들었거든요. 대략치기로 법인도 생각하고 실제로 납품도 시작했고요. 만들자마자 성남대 휴게소라는 주민 여러분들에다 납품도 시작을 했습니다. 또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준비된 부분도 있었고 또 운이 따라주는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그런 형태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입을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. 뭐, 야, 이거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기업 마케팅을 한 게 아니겠다. 그래서 시작한 게 온라인입니다. 온라인입니다.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인터넷을 쭉 하면서 서울에 있을 때는 블로그라 이런 것도 그런 수 없었죠. 애들이 사진 찍어주고, 저희 애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 그래서 직접 정보한 것도 올려주고, 뭐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썼었죠. 제가 그때는 고향이 중학교 부창이었구나. 복분자를 제 어머니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 초등학교 엄마하고 복분자 농사를 짓고 계셔서 당연히 이제 부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브랜드도 만들고 막 팔기도 했었습니다. 고구마도 많이 팔고. 아, 우리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공간으로서 막 블로그를 하긴 했었죠. 그때도 네이버도 하고 드림지도 하고 뭐 블로그로 서울에 있으면서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한일도 있었고 아, 그때는 포털들이 많이 나왔었다. 지금 다 없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뭔가 좀 다르다 내가 생각했던 거 제가 무엇과 부분에서 고민 들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고 배웠어요. 돈 주고 가서 배워가지고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블로그와 설치형 블로그가 있습니다. 거기에다 이제 트위터를 이렇게 달고 페이스북을 설정하고 설치를 막 세팅을 했죠.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했었어요. 그때 이제 이용기 대표하고 강인현 씨, 또 박동범 씨, 운송지역자님, 또 강진을 하다가 딱 직장이 생겼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다시 농촌 포럼이라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한폭대를 만들어서 그 링크나우에 블로그라는 프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농촌 섹션을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하면 농촌에 SNS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가 2009년도 한 중간 정도 됐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랑 강기영 씨가 대산에 이제 처음으로 그 블로그하고 뭐 코칭 하는 걸 시작했었어요. 농촌. 제일 먼저 아마 농촌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은 강민현 씨, 이용기 대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. 옛날에.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학생들 지금 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저도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저도 이제 저만 배우고 말면 안 되니까 최대한 소셜 골드를 만들었어요. 골반이라 해서 뭐